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Let us give our best to God. 그게 이 설문 답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립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한번 한두 개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남편과 아내겠죠?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most precious thing, important thing in my life.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아니면 중요한 존재를 위해 무엇을 우리가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Tyranny of the Urgent이에요.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 저자가 있어요. 찰스 허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찰스 허멜은 MIT 그래주잇이에요. 매사추세츠 공대를 졸업한 아주 성각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쓰면서 크리스찬인데 한번 써본 거예요. 내가 항상 왜 급한 일로 쫓기는지. 그죠? 그리고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살다간 굉장히 후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찰스 허멜.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찰스 허멜은 얘기하는 게 나는 하루에 30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대요. 24 hour가 아니라 30시간. 그러면은 6시간이 더 있잖아요. 6시간으로 무엇을 할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돌이켜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30 hour가 있어도 나는 똑같이 바쁘고 나는 똑같이 정신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 주위에는 이 사람 생각에 많은 것들이 나를 바쁘게 한대요. 특별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바빠요.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정신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마감을 할 때는 깊은 후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게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날에 할 것을 좀 적는데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하루를 그냥 낭비하게 만든다는 그런 요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 사람이 인사이트 제공한 게 뭐냐면 주일 저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따가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겠지만 주일 저녁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 저녁에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것을 이 사람은 꼭 적는데요. 중요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우리는 소중한 것,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잘 사는지 그런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합시다. 그죠? 연습을. Let's practice giving our best to God. 그죠? Giving our best to God.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이 29절에 보시면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이 옵니다. 그렇죠?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제호와 가드가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고 그죠? 30절에 보시면 그 밤에 자 보세요. 언제요? 그 밤에요. 모든 이 사람들 장자들을 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첫째를 치셨을까요? 생각해보셨어요? 왜 장자를 치셨을까요?
소중하니까, 그죠? 부모님에게 첫째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둘째는 별로 안 소중합니다. 맞아요? 세컨원은 그냥 에이 이렇게 별로 안 소중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모두 다 소중해요. 그런데 첫째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애지중지 말 그대로, 그죠? 저희 아내도 노화를 가졌을 때 첫째는 정말 그 태교, 그죠? 임신 때 여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둘째는 그냥 뭐 알아서 크겠지 뭐 태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요. 첫째는 처음이라서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그 자기가 첫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스페셜하게 이렇게 한 거 기억나나요? 그렇대요. 보통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곡식과 아니면 동물을 드릴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뭐를 드릴까요? 둘째를 드릴까요? 첫째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재앙을 첫째를 걷어가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아홉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모든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몰랐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속했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장자를 치셨나? 그렇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분명히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꼭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통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린다면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헌금 잘 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저는 그런데 죄송하지만 돈은 쉽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요. 여러분 돈과 헌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시지 저도 돈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내는 건 그거는 철저히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이 생길 때 내는 거예요. 강요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좋은 샘플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는 3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는데 정확히 3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가장 잘 쓸까 생각해 보시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병자들이 몰려와요. 항상 바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우선순위를 놓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일하기 전에, 그죠?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30분, 1시간 정도를, 1시간 드리면 너무 좋아요. 1시간이 너무 길다면 30분 정도라도 꼭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사 때문에 고민하세요? Your boss. Boss 때문에 고민하세요? 사람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움직이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들을 무서워하면 여러분 계속 두려워요. 걱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게요. 우리 영어 그룹을 위해서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렇죠?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비결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말씀 어떻게 봐요? 쉽지 않아요. 그죠? 말씀 안 보고 넘어갈 때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릇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의 버릇을 뭐하고요? 끊고, 그죠? 새로운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버릇을 끊고 새로운 경건을 훈련합시다. We need to break our old habits and build healthy spiritual disciplines. 그렇죠. Break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밤에 부릅니다. Verse 31. 바로가 밤에 불러요. 모세 바로를 불러서 뭐하래요? 너희 빨리 떠나가라고. 그죠? 긴박함을 보이시죠? 긴박함이 빨리 떠나가는 거예요. 니네 떠나가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희 말한 대로 모두 다 가져가래요. 소와 양과 제사 드릴 것도 다 가져가라는 것을 여기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요. 애굽에 빠져요. 애굽 사람들과 동화돼요. 같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타임즈가 얼마 전에 우리 티네이저들과 칠드런에게 보고서를 하나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뭐냐면 The Case Against Summer Vacation이에요. 이 아티클의 중심이 뭐냐면 Summer Vacation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칠드런과 티네이저가 Summer Vacation을 없애재요. 왜 이런 과격한 말을 했을까요? 보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교육적으로 수준이 높고 아이들을 계속 무엇인가를 하게 하면 좋대요. 석 달 동안에 티네이저들이 예를 들어 여러 캠프도 가고 공부도 하고 운동부에서 잘 채우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까요? 주로 컴퓨터 게임, 요새는 넷플릭스만 보고 하루 종일 지낸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아는 아이들도 몇 명 물어보니까 남자애들이 오후 한두 시쯤 일어난답니다. 한두 시요. Afternoon one or two. 그래서 뭘 할까요?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뭐 먹겠죠. 뭐 먹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한두 시간 놀고 집에 오면 다시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넷플릭스를 하고 밤에 몇 시에 자는지 몰라요. 새벽에 한 두세 시쯤 자나 봐요. 뭐 여자애들, 한국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깨면 그 석 달을 그렇게 보낸대요. 학업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학업적으로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즈는 그걸 철저하게 보고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학을 없애는 게 낫지 차라리 학교 불러서 하는 게 낫지 굉장히 심각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티네이저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버릇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우리를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내가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할 시간은 정말 많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민 생활 너무 바쁜 걸 알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그 중에 시간이 있음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죠? 여기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the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Renewing은 by reading the scripture and prayer요.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긴박하고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만 온전히 말씀과 그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파이어파이터를 만났습니다. 소방관. 그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한 곳에서 만났는데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합니다. 근데 저는 긴가민가해서 봤는데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그 친구가 왜 저를 기억할까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물이 하도 많이 터지고 문제가 많아서 그 소방관이 항상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 중에 영어가 되니까 저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코리안에 대한 프레주디스가 있으면 어떨까? 코리안은 법도 안 지키고, 그죠? 건물을 운영하면 말도 하나도 안 듣고 소방서가 하려는 대로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건물이 제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죠? 누구 책임일까요? 이 건물이 관리하지 않으면 소방관 책임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요. 사람 인명피해가 있고 하면 첫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소방관이래요. 소방관의 가장 높은 사람. 왜 그러냐면 네가 그 구역을 철저히 관리 안 했다는 거예요. Firefighter.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지나갑니다. 버릇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인교회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안 지키고 하려는 대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살아요? 미국 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지키고 여러분들 때로는 마음에 그러실 거예요. 미국은 내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법을 안 지키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과거에 나쁜 버릇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 법대로 해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대로 하는 것처럼.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돼야 되는 그런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하는 자를요?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God honors those who honor him. God honors those who honor him. 성경 한번 보세요. 36절에 우리 verse 36 36절에 한번 보시면 3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하였더라요? 취하였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죠? 사람들이 선대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It was God who moved Egyptians' heart.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your boss, 버스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 모든 내 주위의 상황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그죠? 그럼 그게 해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까 우리 조용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흥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선다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걱정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걱정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가족 때문에 좀 혹시 걱정하나요? 부모님, 엄마, 아빠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해결책이 뭐냐면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가 굉장히 튼튼한 편이거든요.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치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경건 생활과 정말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생활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너무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저의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기도의 생활이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면 첫째로 제 간증은 걱정을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영락없이 걱정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불평 안 해요 저. 근데 기도 안 하면 불평해요. 얼굴에서도 그 표정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얼굴 표정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기도와 경건생활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얼굴이 밝아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무엇이든지 아주 능동적이 돼요. 그리고 적극적이 되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돼요. 잘 안 돼요 일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두 가지 끊으세요. 여러분들의 버릇을. 그리고 이 돌아오는 주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침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old habits,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또 변명하면서 이런 old habits을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러한 버릇을 끊고 더욱더 주님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기쁘고 풍요롭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